이분은 입문을 잘했네. 투표는 이번에 처음 하지만 입문 경로가 참 좋네. 투표를 처음 하자마자 거의 좌파가 돼버렸네. 여태까지 중도로 살아왔는데 너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그냥 좌파가 돼버렸네. 저는 한 30명 했고요. 네. 저희 신랑은 치과 의사인데, 네, 치과 진료하면서 계속 이렇게 밭을 가고 있어요. 치과 의사분이신데 밥갈기 좋겠네요. 네. 이재명 찍으라고 찍으면 안 아프게 해주고, 아, 예, 당연하죠. 윤석열 지지자면 졸라 아프게 해주고. 아유, 당연하죠. 그리고 이재명 찍으면 임플란트 심어주고. 그러네요. 예, 지금 어떤 식으로 30명을 가셨어요? 아, 저 솔직히 이거 고백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40대인데, 예, 태어나서 한 번도 선거를 안 했어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구나. 예, 누가 돼도 뭐 똑같다고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야, 진짜 중도네. 네, 근데 제가 처음으로, 나이는 먹었지만, 처음으로 투표하게 만든 사람이 이재명 후보님입니다. 어떤 매력에 그렇게 반하셨어요? 평생 투표를 안 하시다가? 네, 이재명 후보님 살아오신 가치관도 너무 멋지시고, 네, 그리고 가난을 겪어보셨고, 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살아오신 거를 전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렇게 다 봤는데 너무 이재명 후보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 가슴도 아프고 저 지금 오늘 아침 일찍부터 운동하고 왔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방송 본다고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저희 방송은 언제 하셨어요? 중도인데. 아, 저희 신랑이 네, 여기 후원자세요. 개국분. 네, 여기 후원자시고, 오마이뉴스 하고, 그리고 열린공감하고, 모든 여기 우리 민주당, 진보 여기다 후원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거 정기.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시네. 네, 옆에 있는데 바꿔드릴까요? 아니,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신랑이야. 예, 부끄럽다고. 어느 치과인지 홍보해드리고 싶은데 선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지금 괜히, 선거 괜히 또 네네네. 공격받으니까, 네. 그리고, 네. 지금 계속 저희 신랑 친구분이, 예, 서울에서 기장이세요. 네. 그분도 저 오늘 우리 카톡도 주고받고 했는데, 열심히 밭을 갈고 계세요. 비행하시면서도 걱정이 돼가지고 네, 비행기장이신데 지금 밭을 갈아야 된다고 생각에 비행도 제대로 못 하시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내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모님, 우리 옆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참 치과 의사분의 어떤 사모님이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면 살만한 분들이신데 이재명 후보의 그 어렵게 성공하신, 그러니까 잘 살아오신 그런 것들에 감동을 받는 것들을 보면 참 좋은 분들이시네요, 두 분이. 남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시는 좋은 분들이시네요. 예, 저희 신랑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솔직히 윤석열이 되면 뭐 양도소득세하고 뭐 이런 거뭐 없애준다 뭐 해가지고 세금 뭐 이런 거 자기가 그런 쪽으로는 편리를 볼 수가 있대요, 솔직히. 근데 저희 신랑이 나는 전재산을 다 이재명한테 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걸로 세금 털고 이런 거 하고 싶지가 않고, 우리 전 국민이 똑같이 평등하게 기회를 갖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내 세금 내도 된다. 네. 그래서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이 입원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희 오늘 운동하고 모임에도 어디 라운딩 갔다 오셨어요? 지금 그 얘기하면은 이거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말씀하세요. 예, 딴 얘기예요. 근데, 오늘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 그 저쪽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나이가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얘기는 못하고 제가 옆에서 귓속말로 우리가 이재명 후보님 당선되면 우리가 여기 전체 밥을 다 쏘자고 그렇게 하고 왔고요. 저희 신랑도 지금 매일 당선돼서 9일 이제 될 때까지 저희는 지금 새벽까지 이 프로를 보면서 매일 잠을 못잘것 같아요. 저희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도 잠이 안 와서 제가 이런 프로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밤새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마음의 위안이 되거든요.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 얘기 들으면요. 진짜 고맙거든요. 저는 정말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이재명 후보님 당선돼서 기분 좋게 얼굴 뵈러 한번 가고 싶어요. 네, 개국보러 한번 오세요. 그리고 항상 이제 매일 보다 보니까 이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고 그리고 솔직히 남 같지가 않아요. 제가 욕하는 거 욕으로 안 들리시죠? 아유, 당연하죠. 너무 친근하고요. 정규직 되신 거예요. 더 시원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신랑이 솔직히 신랑 때문에 여기서 저도 눈여겨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사소하게 저희 어머니가 80이 이제 다 되셨는데 제가 제등살이 못 이겨서 사전투표를 먼저 하고 오셨고, 동네 할머니한테, 할머니들한테 홍보하러 다니시고, 그리고 저도 하다못해 미용실을 가서라도, 그 가가지고 그 미용실에 일하시는 분도 이제 처음에 이제 나이가 이제 처음 선거를 하게 되는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선거를 하라고 해도 자기는 귀찮아서 가지 않겠다고 했던 분인데, 저 때문에 저를 믿고 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고객님 좋아하니까 저를 믿고 무조건 가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거기 미용실 원장님도 저보고 저를 위해서 가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안동에 오셨대요. 거기 이제 거기가 묘향이신데, 고향이세요. 당연히 그거 알고 있고요. 그 부모님 묘에 오셨을 때,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안동 분한테 이제 얘기를 연설을 하는 걸 보고, 거기 부모님 묘도 있고 해서 안동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님 쪽으로 다 돌아섰다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그 미용실 이제 원장님이 저보고, 그거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민주당에서 감사표를 줘야 될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막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요. 아까도 잠깐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여태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고 투표도 안 했는데,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은 너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간절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정말. 저 솔직히 저희 신랑도 그렇고요. 저희 신랑도 자수성가했어요. 정말 어렵게 그 정모 하셨거든요. 어려움을 거쳐보신 분들이니까 이런 마음이 있구나. 서울대를 가실 성적이 충분히 되셨는데 이제 4년 장학금 받으려고 조금 낮추셔서 가셨구나.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걸 선택하시고 여기 지방으로 가셨고요. 저도 끼리끼리 만난다고, 저도 어렵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가족들을 좀 부양하게 되고,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하고 똑같이 살아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은 또 그렇게 살아봤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총수님이 또 얘기하시더라고, 오늘 유튜브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분노가 없고, 예, 모든 걸 감싸안고 갈 준비도 되셨고, 어려움을 겪어보고 그 어려움을 이제 도와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그게 너무 공감됐구나. 예, 공감도 되고,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예, 그리고, 김어준 총수님 방송도 너무 많이 듣는데 오늘 또 새로운 것도 너무 많이 알게 됐거든요. 예, 예. 제가 정말 이게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관심 있어서 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300만 원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하게 해주신 거 있잖아요. 저 긴급 손실보상금. 네, 예, 예. 그거를 그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뭐 은행에서 못 갚을 거라고 했다고 안 된다고 했다던데 이재명 후보님은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 뿐이지. 아, 그게 옛날에 성남시장 네. 할 때 네. 돈을 주면. 그래서, 그거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김어준 총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때 이제 도구로 그 정도밖에 못 되셨는데 대통령이 돼서 더 큰 도구를 만들어서 더 국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라고 그 말씀을 원래도 이재명 후보님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들 만나면 이재명 후보님을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걸 매일매일 또 알게 돼요. 좀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했는데도 들으면 들을수록 이분은 예, 정말 예, 하늘이 내리신 분이래요. 신랑이 네. 신랑이 예, 옆에서 우리 선생님이 더 이재명 후보님을 더 좋아하시네. 저는 여기 창원에서도 지역을 막론하고 네. 원주가 어디고 전부 다 밭을 갈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다 분명히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당선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제가 열심히 방송 보면서 매일매일 저도 밭을 열심히 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도 늘 번창하시고 두 분 늘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